그럼 이번 주에 찍을 상황들 이걸 픽스하고 녹화하는 날에 다시 보자. 다들 수고했어. 먼저 퇴근들 해. 나는 좀 정리 좀 하게. 어! 그럼 먼저 퇴근! 나는 술 약속 있어가지고! 쟤는 체력도 좋아. 어떻게 맨날 술을 마시지? 야, 나도 가볼게! 여맨아! 수고해! 네, 수고했어요, 남편님. 그러게요. 집부퉁해. 저도 가볼게요. 저도요! 빠이! 퇴근하니까 기분 찢진다. 얼른 집에 가서 로스트 할 거야지. 아 맞다, 노래 들으면서 가야겠다. 보즈가 어디 있지? 왜 없지? 사무실에 두고 왔나 보다. 어쩔 수 없지. 그래요, 그럴 수 있죠. 하여간 쓸모없는 것들이라니까. 월급 주기도 아까워. 싹 다 해고시켜버리던가 해야지. 뭐야, 쓸모없는 것들이라고?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.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상처야. 어떡하지? 내가 멤버들한테 말해야겠다. 이런 걸 듣고 그냥 있을 순 없지. 쓸모없는 것들. 쉬는 날인데 얘는 왜 사람을 풀로 모으고 난리야. 피곤해 죽겠는데. 뭔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대잖아. 드러나 보자고. 아니 그렇지만 난 일하는 날 외에 모이는 거 내가 극혐임. 인정? 야 인정. 그건 누구라도 인정. 동감 동감. 인정. 빨리 집 가고 싶다. 인정 차빌? 뭐야, 남준이 형이랑 담요님도 있었네? 아 다행이다. 뭐가 다행이라는 거지? 아니 어제 요로로가 전화로 뭐 중요하게 할 말 있다고 뭐 카페로 와달라 그러길래, 아 뭐 난 또 잘생긴 나한테 반응을 해가지고 고백하는 줄 알고, 아 어떻게 거절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거든. 다들 안녕하세요. 쉬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. 할 말이 뭔데? 오늘 여맨이는 안 불렀어? 네, 여맨님이 없어야 하는 자리라 안 불렀어요. 에? 에? 뭔 일인데? 다름이 아니라... 존나 박하다. 해서 오늘 모여달라고 말한 거예요. 여맨이가 그런 말을? 너 확실히 들은 거야? 기한이 형이 그런 말을 한 게 확실히 맞아? 네, 확실하게 들었어요. 너무 충격적이야. 어떻게 기한이 형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잠깐. 그러고 보니 나도 생각나는 게 있어. 기한이 형이 그런 말을 할 낌새 같은 거랄까? 낌새요?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, 며칠 전에 오랜만에 기한이 형네 놀러 간 날이었어요. 유민이 형 나왔어요. 왔어? 냄준, 너 엄청나 오랜만에 놀러 왔다.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으니까 예전처럼 자주는 못 올라오지. 배고프다. 배고프겠다. 뭐 먹을래? 중국집? 중국집? 좋지. 뭐 먹을려? 나는 그럼 뭐 평소처럼 간단하게 짬뽕 곱빼기. 오케이. 짬뽕 곱빼기. 그럼 짜장면 곱빼기.
아, 꽃배기로 두 그릇. 대준이야? 그래. 그래도 뭐 남준이가 멀리서 왔으니까 배가 많이 고팠구나. 그럴 수 있지. 탕수육 대짜. 그래, 오케이. 그럼 같이 먹으면 되지. 같이 먹자. 야, 뭔 소리야? 그거 다 내 거임. 난 짬뽕 곱빼기랑 짜장면 곱빼기랑 탕수육 대짜랑 깐풍기랑 깐쇼 새우랑 그만 먹어. 결국 난 짬뽕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 소짜밖에 먹지 못했어. 어떻게 기아직은 오랜만에 놀러간 동생을 쫄쫄 굶길 수가 있지. 다시 떠올려도 마음이 너무 아파. 어? 이미 차고 넘치게 먹은 것 같은데. 너무 슬펐겠다 남준이 형. 이리 와, 내가 안아줄게. 너무 순랑. 나도 남준이 형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일이 있어. 다시 생각해도 눈물 날 것 같아.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지. 그래. 내일부터야. 내일 또 술 먹자 얘들아. 너무 많이 마셨나? 어질어질하네. 규환이 형한테 전화해야 돼. 오랜만에 우리 규환이 형 목소리 듣고 싶네. 전화 걸어야 돼. 여보세요. 규환이 형, 나 귀염둥이 수근이암. 수근암, 무슨 일이야? 오랜만에 우리 형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. 뭐하고 있었어? 자고 있었어. 자고 있었구나. 형 있잖아, 그러니까. 형, 그래서 말이야. 내가, 진짜로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지? 그랬구나. 승훈아. 형이 지금 많이 졸려. 아니야. 조금만 더 들어줘.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. 형 좋아하는 거 알지? 지금 새벽 2시, 5시니까 일단 끊자. 내가 근데 형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? 자는 사람 깨워서. 이제 끊자.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지? 아이씨! 끊으라고! 여보세요? 근데 내가 진짜 근데 형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지? 그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내가 다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또 끊어버린 거 있지. 진짜 깡 끄는 게 대단했던 것 같은데. 정말로. 그러니까 말이야, 완전 F 감수성 뒀잖아. 나 너무 공감돼. 님 F 아니잖아요. 너 T 바 C야? 어쨌든 나도 생각나는 일이 있다. 무슨 일이었냐면,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야. 엄청 기분 나쁜 일이었지. 무슨 일이길래요? 우리 일하는 날 점심 휴게 시간에 있었던 일이야. 아, 벌써 1시 넘었네. 자, 다들 밥 먹고 갑시다. 점심 시간이다! 우후! 헬스 가자, 헬스. 가자.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. 이런 일이 있었어. 뭐가 문제지? 그냥 뭐만 해도 나한테 은근슬쩍 웃고 막 은근슬쩍 좀 챙겨주는 게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? 왜요? 이러다가 여맨이가 나한테 고백할까봐 조금 나는 그게 좀 신경쓰인달까? 그럴 일은 없어요.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속상하네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? 당연히 아니지. 못 넘기지 그냥. 맞아,
내가 기환이 형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. 다 같이 사표 쓰자. 그래, 그게 좋겠다. 이런 취급받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어. 그래요. 그럼 우리 내일 출근하자마자 사표 냅시다. 100만이라고? 어? 유세 떨고 말이야. 오늘따라 다들 늦네. 다 지각비 걷어야겠구만. 뭐야? 오늘 다 같이 출근하네. 여매님, 저희 단체로 사표 내기로 했습니다. 사표? 갑자기 왜? 이런 취급 받으면서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. 솔직히 우리 역할만 부부지 실제로는 아무 사이 아니잖아? 근데 나한테 계속 찌쩍거리는 거 솔직히 좀 기분 나쁨. 아, 에? 제가 언제요? 잘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, 형. 맞아. 그러니까 우릴 잡을 생각은 하지 말아줘. 아이,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. 그래. 그러면 다 같이 사표를 내시겠다. 네.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, 너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그동안 수고했다. 저희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그만두게 돼서 좋지 않네요. 그럼 이만. 아이씨, 골드버튼도 떼버려. 잠깐! 막장 부장 참교육대본? 대사가 하여간 쓸모없는 것들이라니까. 월급 주기도 아까워. 싹 다 해고 시켜버리던가 해야지? 그 말. 하여간 쓸모없는 것들이라니까 월급 주기도 아까워. 싹 다 해고 시켜버리던가 해야지. 다들 열심히 해줘서 월급 좀 올려주고 그러려고 했는데. 그런 일 이제 그건 없던 일로 해야겠다. 잠깐 사표 취소해요. 취소라고요. 뭐야? 어이, 대본 내용이었어? 100만 다시 걸어. 아니,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뭐?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. 진짜 너희들. 정말. 그리고 뭐? 각자 서운했전정? 김남준, 너네 내가 중간에 안 막았으면 조금 과장해서 중국집 전메뉴를 하나씩 다 시켜 먹었을걸? 어떻게 알았지? 그리고 이승훈씨, 늦은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서 술 주정하는 거 3시간 들어주면 됐지. 얼마나 더 들어줘야 돼, 미안. 그리고 담이오님은 저도 안 좋아요. 예? 착각 좀 하지 마세요. 예? 맞아. 그래, 요로를 너는 키만자고 좀. 정말 어쨌든 다들 실망이야. 실망이야. 아니, 죄송해요 여매님, 사표낸 거 취소해주세요. 형 미안해. 그냥 다 나가. 그냥 댕댕이라고 둘이서 하라니까. 진짜. 한 번만 봐주세요. 그래, 한 번만 봐주는 거다. 알았어, 일단 사표낸 거는 취소할게. 하지만 지휘 때 사표는 그냥 그대로 받을게. 어? 늑대야, 수고 많았다. 그래, 그래. 늑대는 수고 많았다. 수고 많았어. 수고했다.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. 나도 평소에 늑대가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르기에는 눈치도 보였고. 빨리 근데 네가 이렇게 직접 좋겠다. 나가겠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 완두콩아 빨리 나가. 너무 고맙더라고. 오늘 탈추 한번 줄게. 늑대야, 그동안 고생 많았다.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. 나 혼자 갈 수 없지. 같이 가자.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. 같이 가. 자, 어쨌든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 잉여맨 크루 화이팅 하자. 알겠지? 화이팅! 늑대는 그냥 나가고. 다 있어요. 밥 먹으러 가야지. 그래, 좋았다. 늑대야, 고생 많았다. 고생했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